성전 앞에 이스라엘 사람의 석공 아저씨들이 돌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청년이 첫 번째 석공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뭐를 하세요? 첫 번째 석공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숨을 팍 쉬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는지 몰라. 두 번째 석공 아저씨에게 청년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저씨 뭐 하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자식 먹여 살리려면 이거라도 해야지. 같은 질문을 세 번째 석공 아저씨에게 했어요. 아저씨 뭐 하십니까? 그런데 앞에 대답한 그 아저씨들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나는 비록 가난한 석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라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고상한 말로 말하면 첫 번째 아저씨는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석공은 저 자식 먹여 살리면 이거라도 해야지 솔직히 물질주의, 세속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가난하지만 짓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신본주의, 세계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명한 목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바로 이 허무주의 인생관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밧줄을 가지고 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올라가면서 입술로 되뇌었대요. 자살, 자살, 자살. 올라가다가 혀가 꼬여가지고 혀가 뒤집어지면서 살자, 살자. 에이,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왔대요. 참 이런 헷갈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제가 저 대전쯤에 청소년 집회가 오래전에 있어서 전도사 시절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뭐 잘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 허름한 여관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여관방에서 숙박계를 써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려서 수학여행 갈 때 그런 숙박계를 구경을 했지 별로 보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이 여관방의 아줌마가 숙박계를 쓰라고 가져오는데 보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쓰게 돼 있고 옆에 세 칸이 나란히 있어요. 출발지 이렇게 묻고 여관방에서 별걸 다 묻고 있네. 내가 어디서 출발한 건지 알아서 뭐해. 하여튼 좀 서울이라고 썼어요. 두 번째 용무 별걸 다 묻고 앉아있어요. 잠자러 왔다. 잠자러 왔다. 근데 이 세 번째가 또 가관이에요. 다음 행선지 꼴값 걸고 앉아있네 정말. 아니 내가 이 여관방에 하루 자고 어디로 갈 건 지들이 알아서 뭐해. 투덜대면서 숙박계를 썼는데 바로 여기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있더라. 너 인생 어디서 출발했니? 용무, 네 인생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니? 다음 행선지, 너는 이 세상을 끝내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거니? 바로 여기 인생에 중요한 숙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일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제 인생의 숙박계는 출발지는 엄마 뱃속, 용무 코카콜라병에 써있는 영어 단어 enjoy, 그리고 다음 행선지는 무덤,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출발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태어나고 또 용무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다음 행선지는 꿈에도 그리던 천국이라고 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이런 숙박기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저 저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이거라도 해야지. 태어난 인생 이런 소유욕과 명예욕과 권세욕에 붙들려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누가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두렵지 않다. 어떤 분은 스피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 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두렵지 않다. 누가 말했냐? 하루살이가 말했습니다. 하루살이도 내일이 없어요. 그냥 그날그날 엔조이하면서 사는 그런 물질적인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정말 오늘 3S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우에 왔으니까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죠. 마지못해 살고 또 죽지 못해 살고 해지지 못해 살고 이 서바이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 이거보다 한 차원 높으면은 전부 다 뭐 대부분의 인생이 이 석세스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성공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여가면 바로 서비스.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삶을 오늘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설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 더 높은 산에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을 가졌죠. 나는 이 다음에 자라서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될 거야. 두 번째 나무는 나는 범선의 제목이 돼서 세계 일주를 하고 말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여기서 가장 키 큰 나무가 돼서 세상을 벌한 듯이 내다보고 살 거야.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나무들은 많이 자라고 나무꾼이 와서 그 세 그루의 나무를 다 비워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되기를 원했던 나무는 자기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어느 마국간에 말구유의 그 제목이 되더래. 말밥 먹는 밥, 말밥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역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범선이 돼서 세계일주는 못했는데 어느 호수에 고기 잡는 고기뼈가 돼서 비린내가 잔뜩 나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나무의 재질이 되더래. 세 번째 나무는 가장 키 큰 나무가 돼서 세상을 보란듯이 살고 싶었는데 잘려나가서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그런 형틀의 나무가 되었더래. 알고 보니 첫 번째 나무는 만왕의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담아내는 바로 그 마국간의 말구유의 나무가 되었대. 두 번째 나무는 바로 그 갈릴리에 주님이 제자들이 되는 어부들이 탄대의 재질이 되죠. 예수님이 강대상으로 그 강단을 쓰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바로 제자들의 배가 되더래.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나무가 되었더라. 저마다 자기 뜻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위대한 꿈을 이루는 귀한 작품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인생,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을 잠시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것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물건이 하나라도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물컵이든 강대상이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든 입고 있는 옷이든 우리의 시계든 어떤 물건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싸구려 종이컵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도구로 제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엄마 칫솔이 있고 아기 칫솔이 있었대요. 근데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나 칫솔 맞아? 엄마 나 칫솔 맞아? 아니 칫솔 맞지. 엄마 나 칫솔 맞아? 아니 칫솔 맞다니까. 근데 엄마 나는 왜 사람들 구두에 때만 뺏겨? 옛날에 쓰다가 남은 칫솔 가지고 구두 옆에 때 뺏기는 용도로 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칫솔을 이빨을 닦는 데 쓰지 않고 구두 때 뺏기는 데 쓰는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저마다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관과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조류를 따라서 태어났으니까 살고 세상 흘러가는 가치관 따라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이런 인생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빗나간 것이죠. 리고렛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쓰셔서 많은 감동을 줬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도 전교 인사를 기도를 40일 동안 하는데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700여 명이 매일 새벽 기도를 400명씩 40일 동안 나오니까 참 은혜의 물결이 컸는데 그때 그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이런 큰 물컵에다가 연필을 잘 뜯고 자랐더라고. 물컵한테 그날 회개했다니. 물컵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용도 변경했구나. 물을 먹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창조된 건데 내가 너를 잘못 사용했구나. 오늘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라는 사람이 만들었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잘 증폭시키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마이크가 우리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의도대로 쓰임 받을 때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풀 한 포기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 있는 큰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 시편에 나오는 그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늘의 광명체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산천초목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지으신 것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면서도 인간에게 저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손익 계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연말 결산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생 결산이 오는 거예요. 미국에 1930년대 경제공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놀고 있는데 어느 극장에서 주인이 입장료 무료 이런 간판을 내걸었어요. 야, 잘됐다. 일거리도 없는데 영화나 보자. 그리고 극장에 들어갔어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극장 주인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입장료 무료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무슨 돈을 내냐? 극장 주인이 하는 말. 내가 입장료 안 받는다 그랬지 언제 퇴장도 안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는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다 왔는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퇴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생은 루터가, 종교기자 루터가 말하기를 두 날이 있다. Today and that day. 오늘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애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날이다. 사실 인생은 오늘과 주님 앞에서는 그날밖에 없습니다. 왜?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거든. Today가 되거든. 항상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고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지 않으면 우린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의 삶은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적인 삶을 사는 거. 본편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사는데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죽음의 연습입니다. 언젠가 깊이 잠길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 잘 일어나셨습니까? 부활의 연습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연습. 삶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입니다. 이 연습의 생애를 잘 끝내고 우리는 본편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땅에서 잘 준비했던 한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산 까닭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자, 여러분, 나귀 턱뼈의 위대함입니까? 아니면 삼손의 위대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건 나귀 턱뼈의 위대함이 아니라 나귀 턱뼈를 쥐고 있는 삼손의 위대함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삼손이란 인생에 힘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신의 뛰어남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을 주기로 3단계 인생을 살았다고 D.L. 무디가 주장합니다. 첫 번째 40년, I'm somebody.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차기 대권주자의 꿈을 가지고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던 그 세월은 정말 화려한 삶의 그런 경력을 쌓는 그런 시간이요. 남부럽지 않은 시간, 대권주자의 기대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I am somebody. 난 못 주면 된다. 이런 인생이죠. 그러나 40세에 자신의 동족을 그 학대하는 애굽인 하나를 쳐 죽인 것을 계기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두 번째 처갓집에 얹혀 사는 그 40년은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럼 살았어. 이 두 번째 인생이었어. 그런데 80세에 바로 양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호렙산에서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세 번째 40년 바로 제 3의 인생. God somebody 하나님의 고용된 자로 쓰임받는 제 3의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교회를 나와도 이런 3단계의 인생을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마치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이 있으면 자부심을 갖고 그렇지 못하면 자존심을 상해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정욕, 세상의 이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거죠. 어느 집사님, 저 바둑에 미치신 분이 계신데 자나깨나 기원에 가서 사는데 어느 날 남성교회 모임에 기도를 맡았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성도들 머리가 보이는데 흰 머리는 흰 돌, 검은 머리는 검은 돌로 보여요. 아유,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서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아멘이 아다리가 되는 그 여선도 회장님 많이 아는 얘기겠지만은 아파트 투기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여선도회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시작했대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릅시다.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주된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성지순례 가서 땅값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땅값이 얼마예요? 일산에 그 똑같은 집들이 많이 지어질 때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딸네 집을 찾는데 1년 사이에 똑같은 연립주택이 많이 지어졌어요. 찾기가 힘드니까 서성거리고 있는데 청년이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아 글쎄 내가 작년에 올라왔던 딸네 집을 찾는데 이렇게 집들이 똑같은 게 많아. 그러니까 청년이 할아버지 작년에 올라오셨을 때 뭐 딸네 집에 무슨 표시가 있지 않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맞아. 작년에 내가 우리 딸네 집 왔을 때 그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있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이런 가변적인 요소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들이 있다. 여러분 또한 둘째는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살아간 것처럼 자기의 진실된 회개가 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죠. 모세처럼 두 번째 40년의 인생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났다고 여러분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납니까? 자기의 키를 한 자나 스스로 더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스스로 나게 합니까? 내 심장 내가 뛰게 합니까? 정말 우리의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금 당신의 애프터 서비스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숨쉬고 모든 내장 기능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 속눈썹은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붙여놓은 건 알았는데 이 윗눈썹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윗눈썹 오랫동안 제가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이마에서 이제 더우면 땀이 흘러가지고 소금 끼는 불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얼마나 아려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여기다가 제방 공사를 해놓으셨어요. 땀을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콧구멍이 여러분 아래로 뚫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위로 뚫려봐요. 비 오는 날에 내장이 넘치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손톱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어느 여집사님 딱 손을 예 남편 핥히게 해요. 그게 아니라 물건 하나를 집을래도 끝에 힘이 있어야 되고 끝은 항상 다치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거죠. 이 세밀한 창조주의
섭리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지, 생각으로 짓는지, 입술로 짓는지, 행실로 짓는지, 죄를 짓는지, 반복하는지, 정당화하는지, 책임져가는지, 알고도 짓는지, 모르고도 짓는지, 남 뒤집게 만드는지, 버스나 전철을 탔는데 누가 내 발을 밟았어? 누가 잘못했어요? 실증법상으로는 밟은 사람이 잘못했지. 그러나 누가 발을 거기다 갖다 늘렸어? 이걸 원인제공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하루에도 12번씩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을 때 벌하기로 마음먹으면 이 예배당에 주일날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인간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 벼락을 날리면 인간은 죄도 없는가? 못 져요. 심장마비를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인간은 죄 짓고 살아남을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전적인 은혜로 이 예배당에 주일날 들어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예능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30대 후반에 한 38살쯤 됐을까? 폐암 3기 환자, 폐암 3기 환자. 북한산 기슭에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공기 좋다는데 와서 기도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신방을 갔더니 숨을 어떻게 쉬냐는 콕콕콕콕콕 이렇게 쉬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해야 될까? 그분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숨 한 번만 길게 쉬면 돼요. 소원입니다. 저는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나오면서 그 집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많은 걸 감사해봤지만 제가 이분을 만나고 숨 깊게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만드신 거룩한 콧구멍을 굴뚝 만드는 사람 누구죠? 담배 피는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두 번째 I am nobody의 인생이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바로 나머지 모세처럼 제3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과 바친 의식을 가지고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시잖아요. 한 40년 훈련시키고 80년 써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120세까지 40년 주기로 3단계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80년 애굽의 문물을 배우며 미디안 광야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성품 훈련을 하고 그리고 제3의 인생 바로 80세에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산수를 좀 잘 못하시나?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받지 않은 자를 쓰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애굽의 문물을 배웠지만은 수많은 200만이 넘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정찰된 우리가 신명기에 민수기에 보면 수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의 성품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담금질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적의 지팡이가 되지만은 그 지팡이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때려 죽이기 시작했다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40년 동안 하루에 40명씩 때려 죽이면 60만 명 남자는 다 때려 죽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겨납니다. 사실 모세는 두 번째 40년 동안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거 아닌가?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면 이제 이 할아버지가 된 주제에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나 하고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정말 인생 덧없는 나날을 보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지도자로서의 고독훈련, 성품훈련, 언어훈련, 목자훈련, 광야, 현지, 지리, 답사훈련,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당신의 사람을 광야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공짜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시련 중에 더듬는 세월 보낸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하나님이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애굽인을 때려죽인 모세의 다혈질을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 40년을 광야에 양치는 목자. 사람은 보는 걸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황금을 오래 보지 마세요. 또 얼굴이 부럽게 뜹니다. 순한 양을 40년 보니까 자기의 알게 모르게 성품이 온유한 자가 돼요. 그리고 처갓집에 얹혀 사는 것도 여러분 몇 년입니까? 이게 일주일도 아니고 40년을 처갓집에 얹혀 사니 기가 죽어도 그냥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자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드십니다. 내가 할 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80년을 준비한 다음에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극구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자기는 못하겠다고 사양을 해요. 난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40세 때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 넌 지도자가 안 돼. 지금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할 수 없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때는 할 수 있는 때가 되죠. 모태 신앙이 되게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모태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발뺌하는 모세라는 인생, 사실은 뭐예요? 자기 힘을 빼야 바로 하나님의 힘이 작용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수영이나 골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에 뜨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부력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고, 골프 뭐 힘 빼는데 3년 걸리죠. 힘 들어가니까 안 된다네요. 내 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구멍이 없어요. 계집밥 없어요. 인생 이렇게 모세를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당금질하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모세는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질문, 오늘 4장 2절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건가요? 네 손에 뭐가 있냐? 다 아시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나요? 동산나무들이 다 숨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인생에게 오늘도 자기 실존적인 위치를 묻는 거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무슨 뜻입니까? 바로 네가 이 지팡이 하나를 쥐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때까지, 네가 그 지팡이를 쥘 때까지 너의 인생을 빚어 만든 장본인은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모세는
볼품없는 지팡이를 하나 쥐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지팡이를 쥐고 그 지팡이 안에는 모세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은사와 능력과 지도력과 성품과 모든 것이 바로 함축되어 있는 거죠.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긴 과정을 어찌 보면 모세는 바로와 그 명령 앞에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이었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인의 아기들은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 넉달을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에 담아서 결국은 모세도 나일강에 뛰지 않습니까?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아기가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는 인생이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남겨져서 그것이 흘러흘러 바로의 공중에 목욕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기르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정말 70살이를 우리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의사셨는데 40살에 돌아갔으니 뭐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신 우리 할머님이 맏며느리 저희 어머님을 그냥 잊잡듯이 잡는 50년을 잡으셨어요. 50년. 저희 연속국에 나오는 강부자보다 더한 몇년 시험을 얼마나 그 고부간에 그냥 며느리들은 그냥 그래서 그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 들어간다고 시편도 아니고 하와가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뭐 이런 그 시어머니 치아에서 여섯 명의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는 죽었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나이 40이 가까우면서 도저히 엄마를 기를 자신이 도저히 없으셨다고. 그래서 밖에다 얘기해놓고 할머니가 마을 간 사이에 저를 지우려고 딱 다 얘기해놓고 저를 지우기 위해서 딱 문간에 나갔는데 마을 가까운 할머니하고 딱 문간에서 걸려. 너 어디 가니? 그래서 제가 태어났다. 할렐루야. 한번 두면 지워질 뻔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팡이 하나를 쥐고 있지만 이 지팡이를 쥘 때까지 너의 인생은 바로 내가 만든 인생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만들면 내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종이 비행기 자기가 접으면, 종이 배라도 접으면 그건 아이들 거예요.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또 하나는 값 주고 사면 내 것이 돼요. 이 두 가지, 우리가 뭐 생일 선물 받은 것도 누군가 값 주고 산 거 아니겠어요? 만든 사람이 있고 값 주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셔서 당신의 그 외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값없이,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날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살아온 모세의 80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 오늘 우리들도 응답해야 됩니다. 네 인생은 누가 주인이냐? 네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너의 삶의 백그라운드를 형성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에스더 그 서에 나오는 대로 유다 민족이 하만의 음모로 몰살을 당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전갈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을 우리 가슴에 담아보세요.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준비시켜 주신 인생인 줄 믿으십니까? 그건 모세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게 뭐죠? 바로 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그동안 쌓아온 물질, 지식, 경험, 훈련된 성품과 은사와 능력과 대인관계, 누구의 지팡입니까? 누구의 지팡입니까?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으로 자기의 가족과 함께 돌아가는데 누구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여러분, 이걸 고상한 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생 짧게 살건 길게 살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평 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투자한 생의 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내 인생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십니까? 내 지팡이로 사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이 소명을 주면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까 읽은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에게 투자한 그 기적의 지팡이를 바로 너의 영광과 안일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너의 삶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오늘까지 살아온 생에 부여해준 선물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이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엄청난 기적의 지팡이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의식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는 게 뭐냐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 모세의 불평 없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바로 티끌을 치니까 바로왕 앞에 와서 이로 변하고 또 배 던지니까 뱀으로 되고 하수를 치니까 피로 변하고 땅과 은하를 치니까 개구리가 나타나고 홍해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군사를 쳐 이기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현재 위치와 하나님 주신 능력과 명예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면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서울에서도 순서울 토백이고 신당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마당 한복판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이 펌프를 찌면서 펌프질을 하면서 너는 지어라. 그러면 또 나는 또 거기다가 이제 이 철모 안에 있는 하이바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물을 집어넣는 거야. 그 안에다가 물 마중물을 집어넣으면은 그건 또 찌면은 끙끙끙끙하면서
물이 올라와서 솟구쳐서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게 장난을 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의 뽐뿌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적의 뽐뿌 되시는 하나님께 부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아시잖아요.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도시락 싸운 사람이 그 어린 가난한 집에 어린 소년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주머니 속에 대나리 보증 속에 다 세상 말로 말하면 꼽을 쳐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내놓은 사람이 어린 소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가진 게 뭐냐 물으셨을 때 안드레의 손을 통해 주님의 손에 올라온 것은 한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궁금한 건 그 12광주리 남은 건 누가 가져갔나. 이런 거는 별로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산수를 해보면 하나님이 만, 요즘은 만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제 성 정도 돼야 돈도 1조 원 그래야 조금 마음이 흔들릴까. 하나님이 1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0. 1조 원 곱하기 0은 얼마일까요? 그건 빵입니다. 0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조 원이시면 돈으로 환상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1원만 돼도 여러분 결과는 1조 원입니다. 무슨 얘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선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옛날에 불란서에서 독일과 한국에서 싸우던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정시대 때 애국지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레지스탕스 배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사람이 독일군에게 잡혀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붙들려서 총살을 당하기 직전인데 또 한 사람이 불란서 사람이 붙들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군에게 싹싹 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때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총살 당할 한 그 레지던스 대원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넌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돼. 넌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돼. 우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지만 너야말로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 너야말로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외치고 총살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다가 총살 당하며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청년 때 우리 여기 있는 차기현 집사님 또 우리 여기 있는 형 믿음의 형제들 몇 분들과 정말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걸었다고 할 만큼 헌신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공군 중위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술, 담배를 6살 때부터 배운 술, 담배를 끊고 6살 때부터 아버지 영화사 하시는데 저를 막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선술집에 가면 술을 한 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옆으로 돌리면 저도 한 잔 마시고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6살 때부터 소주를 먹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소주 3병 반을 먹었으니 그것도 혼자서 술을 먹으러 가니 중독이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정말 청년부를 조직하고 열심히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제대를, 공군 대위로 제대를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할 때쯤 돼서 사실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동네에서 볼 차는 게 너무 좋다가, 아, 난 축구선수가 돼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일주일 내내 교회 새벽기도 참여하고, 저 대방동에 가서 공군본부에 가서 일하고, 점심시간에 또 부관생활을 할 때는 장군님을 모시다가 운전병을 꼬셔가지고는 한 시간 와서 청년부실에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면 다시 압구정동으로 가고, 하루에 세 번씩 교회를 들리면, 제대할 때까지 4년 동안 주님과의 밀월기를 가졌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대할 때쯤 되는데 직장에 취직을 했지만 주변에서 주의 종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교육자들의 권유도 있었지만은,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내가 정말 평신도로서도 주님께 헌신하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이제 제대하고 직장에 출근한 지 두 달밖에 안 되는 시점에 사장님 방에 결재판을 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노란 뭉개구름만 피우고 한 20분 동안 앞이 안 보이니까 갑자기 정말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성경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앞이 안 보이고 비늘이 떨어져서 정말 바울이 되는 그런 장면은 마음속에 떠오르지만은, 도대체 왜 내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지? 그러나 그때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인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테니 제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결재판을 들고 일어서는데 또 눈이 멀어버렸어요. 두 번째 그런 사인이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넌 세상에 대해서 눈을 닫아라. 네 인생이 누구 거냐? 네 인생이 누구 거냐? 그리고 한 달 전에 여름에 산상 기도회에서 작년에 이 자리에 오셨던 고무성 전도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 그분의 메시지가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였어요. 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모세의 제3의 인생, 세 번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누군가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 결혼한 지 또 애가 4살이고 아내가 있고 처자가 있는 몸으로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간다는 것이 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감추고 사셨고, 또 모세처럼 나를 그렇게 주님과의 밀월기 속에서 내 신앙을 단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할 때 제 눈이 뜨여졌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는 전화도 안 걸고 저 강원도 험지 예수원에 가서 토레이 신부님에게 확인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불렀는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아내는 3박 4일 동안 없어졌으니 집에서 실종 신고를 내고, 제가 제 이야기 간증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목회자가 되는 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1단계 인생,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필요한 자로 고용하고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은혜에 안주하면서 살아내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 은혜를 모세처럼 제3의 인생으로 수고와 사명으로 은혜를 바꾸어가면서 살아가는 제3의 인생인지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나의 영광을 위해 이적을 행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이 생계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직장,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생명을 구속하는 요셉처럼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도구로 어떤 구석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어도 그 자리에서 생계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사명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부두가에 한 소년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세찬 파도가 다가오면서 그 소년을 휩쓸어 갔어요.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집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소년이지만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질 때는 그 아이의 수영 실력도 속수무책이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낯선 아저씨가 그 장면을 보고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의 몸을 날려서 그 어린아이를 간신히 껴안고 구출을 해냅니다. 아이는 실신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가족도 모르지만 그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이 낯선 아저씨는 그 옆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가 몇 시간 만에 눈을 뜨는데 웬 아저씨가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저를 구했죠.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제가 죽어가는 저를 아저씨가 구했죠. 아저씨도 죽을 뻔하셨을 텐데 왜 저를 구하셨어요? 그때 그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목숨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좀 보여줄래?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살려준 것을 그런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좀 보여줄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상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일이 되도록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줄래?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증명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사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감격이 식어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상의 신자로 전락합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생계의 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도록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도록 우리에게 물질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건강과 믿음과 여러 가지 지혜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만 여러분이 다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의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어떤 치과 의사 집사님이 병원 배우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집사님, 저도 신학교 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저처럼 온전히 풀타임 워커로 쓰시겠다고 하면 뭐 의사든 누구든 다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 집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나 선교사로 그렇게 오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삶을 드리고 싶은 열정 때문에 그러신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장에 선교사가 됐어요. 치과의사 여러분 이분은 신학교를 가지 않았고 치과의사는 의자들을 앉혀놓고 환자들이 딱 누우면 뭐만 보이죠? 천장 보여요. 천장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매일 갈아껴. 그리고 고구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이 현장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돈을 벌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 때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저는 주님의 반응을 미리 당겨서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어떤 영접을 받을 수 있을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데 먼저 이런 반응이 있을 겁니다. 왔냐? 들어가 임마. 자식 들어가. 근데 이런 반응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맨발로 막 달려오면서 그 천국문에 도착한 영혼을 끌어안으면서 이제야 왔니? 이제야 왔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수고 많았니? 그 영혼을 끌어안으면서 보통 그냥 구울면서 천국에 들어가자고.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 못 딴 선수들은 언제 인천공항에 기어들어오는지 몰라요. 지들이 알아서 다 기어들어가. 근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고 들어오는 선수들은 공항에서부터 영접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영접을 받고 싶습니까?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한다고 해요. 군대 얘기하면서 가오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얘기가 안 되죠. 방이 안 돼요. 저 철책선에 뭐 그런 땅굴 뭐 이런 데서 근무한 사람 조금 얘기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군대 얘기는 평정이 돼. 난 월남전 메모부대 출신이야. 오.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잠잠해요. 무슨 얘기죠? 이 다음에 하늘 날아가서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나. 남자들이 군대 가서 고생한 것이 자랑이 되듯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지 하나님 주신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편하게 지내다 왔는지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돈 많이 번 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재산 많은 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박사학위 여러 개 딴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진정한 자랑이 될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말 자랑이
자랑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품자 들어가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상품, 또 하나는 작품. 상품은 팔리는 게 목적입니다. 작품은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상품은 값을 따라 삽니다. 작품은 가치를 따라 삽니다. 상품은 오래 갈수록 고물이 돼요. 작품은 시간이 가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상품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분의 작품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정말 변화산의 영광에서 모세를 데리고 나타나시는 거죠.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는 애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변화산에 광채라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를 대동하고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가 하늘나라에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